제52회 슈퍼모델 선발대회. 이제 23명의 본선 진출자 중에서 심사위원단의 선택을 받은 상위 7명, 탑7을 발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이 탑7에 들어야 영예 1위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럼 제52회 슈퍼모델 선발대회 탑7 그 첫 번째 주인공, 참가번호 52번 반주희, 축하합니다. 잘 지내? 더 멋있어졌네. 정신 없었지. 그래, 고마워.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. 어? 아니, 없어. 지금은 그러게, 그런 기사도 나고 어려운 것 같아. 연예인도 아니고 모델인데. 글쎄, 연락 안 한 지 좀 돼서 나도 잘 모르겠어. 넌 어떻게 지냈어? 아, 공부하는구나. 예전에 공부하고 싶다고 했었잖아. 당연히 기억하지. 언젠가 꿈처럼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. 잘 지내고 있었구나. 일... 일은 그냥 하는 것 같아. 항상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. 공허해. 일이 끝나면 엄청. 공허함이랑 외로움이 많이 밀려들어와. 일보다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. 좋은 사람들? 업계가 업계라서 보기에 이쁜 사람들은 많지. 그런데 공허함을 채워주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. 재밌는 일? 아!
내가 모델하는 브랜드 사모님이 같이 목욕을 가자고 하시는 거야. 거절할 순 없잖아.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진짜 옷 하나도 안 입고 둘이서 목욕을 했거든? 당연히 엄청 민망하지. 그래도 티도 못 내고 즐거운 척하면서 그 와중에 서로 등도 밀어주고 했지 뭐. 그렇겠지? 너는 만나는 사람 있어? 그래? 이렇게 멋있는데 왜 없을까? 아, 그래? 혹시 어떤 게 제일 상처가 됐어? 그랬었어? 왜 말 안 했어? 공부 끝나면 서울 오는 거야? 서울에 오면 자주 보고 연락해도 괜찮겠지? 조금만 천천히. 왜 이렇게 능숙해? 나 너가 두 번째야. 사장? 아, 그 사람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? 몇 번이고 나랑 사귀자, 자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하더라고. 아니야, 일방적으로 그랬던 거지.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? 영광인 줄 알아야 해, 진짜. 그거랑 어떻게 같아?
뭐가? 나한테 이러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겠어? 조금 유명해지고 그리고 모델이라는 껍데기가 생기고 나니까 다들 내 외면을 보고 그러는 것 같아. 정확히 설명하기가 힘드네. 아까 말했잖아. 공허함을 채우는 건 다른 문제라고.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. 그럴 땐 아무 조건 없이 진심인 사람.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게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.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? 그럼 다음은 뭐야? 오빠, 이거 봐봐. 아, 나 이 사람들 진짜 부럽더라. 뭐야? 아, 왜 혼자 아려네?